좌파 연예인으로 유명한 김제동과 우파 연예인으로 유명한 서장훈의 공방이 뜨겁습니다. 좌파 연예인인 김제동은 수천만 원의 강의료를 받다가 망해서 지금은 전국의 학교를 돌아다니며 몇십만 원 정도를 받고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과거 김제동은 청춘들에게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사회가 문제다. 열심히 살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서장훈은 분노하며 말했죠. 어떻게 저렇게 무책임한 이야기를 할수 있냐? 자기가 도와줄 것도 아니지 않냐? 오히려 서장훈은 청춘들에게 반대로 따끔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여건이 좋지 않은 사회에 있다고 해서 누군가 도와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의 성공을 위해 스스로 더 치열해지고 냉정해지고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본인은 뼈를 깎는 고통으로 그 자리에 올랐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김제동은 방송에서 서장훈은 전형적으로 후배들이 싫어하는 스타일이다. 왜 맨날 자기 옛날 이야기를 하지 않느냐? 또한 농구하는 사람들이 왜 예능에 왔냐며 화냈습니다. 김제동 같은 좌파 연예인들이 문재인 이재명과 같이 활동하는 이유가 뭘까요? 서로가 이득이기 때문입니다. 김제동이 강연하여 여러분들은 열심히 안 살아도 된다. 가난하게 만드는 강연을 하고 수도 없는 사람들이 가난해지면 문재인과 이재명이 포퓰리즘 정책으로 나를 뽑으면 최저임금도 올리고 기본소득도 주고 돈을 주겠다, 나를 뽑아라 하면은 사람들이 당연하게 민주당에 표를 주는 겁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 고리를 끊기 위해 약속했죠. 지지율이 아무리 낮아지더라도 돈 풀고 그거로 표 달라고 하고 그런 거안 하겠다 하는 겁니다. 오히려 나라를 살리기 위해 지지율을 포기한 겁니다.